아, 지금 여기가 후지 사과밭이네요. 네네. 예, 지금 오늘이 7월 26일. 네. 이제 사과 우리가 재배 주기로 보면 이제 한 중기 네. 넘어가서 이제 고비는 다 넘어가는데 요새 그렇죠. 좀 비가 좀 많이 왔죠? 네네. 어땠어요? 혹시 여기는 제가 가선 중에 최고 오래된 데인데, 네. 8년 차인데, 아, 여기 또, 8년 차 예, 또 밭이고요. 집하고 좀 떨어져 있다 보니까, 네. 여기는 사실 신경을 제일 못 쓰는 밭인데도, 네. 이제 오래돼서 그런지, 예, 나무들이 이렇게 적응을 해서 그런지, 그래도 제일 건강해요, 여기가. 아, 요 지금 보시면은 요게 지금 8년 차 밭. 예, 재식 8년 차고 이 재식 거리가 꽤 넓어 보여요. 제가 보니까 한 4.5에 2.5 예, 그 정도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이 대목은 뭘 쓰셨나요? M26, 26, 이중대. 이중대로 쓰시고 이 부산대 뭐 가장 많이 하는 뭐 미얀마나 이런 거 하셨나요? 미얀마하고 이제 로얄 후지아가 섞여 있어요, 옆에. 아, 그렇군요. 로얄 후지가 또 한참 또 인기를 끌어서 또 개원하실 때그 그렇죠. 나무도 쓰셨구나. 아, 지금 이게 8년 차 밭인데, 지금 8년 차 하시면서, 지금 뭐 인증은 안 받으셨지만, 개원하셔서부터 지금까지 뭐 화학 농약이나 비료 안 쓰시고 아무것도 안 하셨다고 써요. 해요. 이게 어떻게 관리하셨어요? 한번 그 역사를 좀 짧게 요약해 주시겠어요? 처음에는 이제 그 자연농법하고 네. 그 방치농법을 구분을 못해서 네. 그냥 심어놨죠. 그랬더니 아. 1년 딱 1년 지나고 나서 3분의 2가 죽었고, 아, 이 밭에요? 아. 그러고 나서 또 심었는데 또 1년 후에 보니까 이제 반이 죽더라고요. 그런 과정에서 살아남은 나무들은 오히려 더 건강한 것 같고, 예. 그러던 과정에 이제 자담을 알게 돼서, 아. 이제, 아, 자연농법하고 방치농법하고 다른 거구나. 예. 그래서 이제 자담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네. 그 이후로부터 이제 죽는 나무가 거의 없더라고요. 아, 그래요? 아. 그러면, 그 자담농법으로 하신 지가 몇년차 되신 거예요? 지금 4년 차죠. 아, 자담. 그럼 그 전에는 거의 그냥 태평농법 비슷하게 하신 그렇죠. 거예요? 수확도 없었고, 나무는 매일 죽고. 아. 그러면은, 자담농법에 대해서 지금 우리 저 자담 그 대전센터에도 참 좋다 하시고 또이 괴산 지역에서 자담농법을 많이 적절히 가르치시고 보급하시고까지 하시는데 이 사과 농사와 관련해서 자담농법이 뭐가 그렇게 좋으시던가요? 일단은 농약을 안 쓰고, 예. 모든 건 이제 제가 손수 만들어서 쓰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사과도 맛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사과 그 알레르기, 저도 예전에 있는지 몰랐는데, 그 알레르기 있는 분이 이제 한번 드셔봤다가, 네. 신기하게도 이제 이 사과는 뭐 생긴 거는 못 생겼어도, 알레르기에 전혀 반응이 없다고, 예. 그분이 이렇게 페이스북에 올린 이후부터는 전국에 있는 그 알레르기 환자분들이, 그분들이 많이 찾더라고요. 건강한 사과, 그러니까 자연적인 사과를 생산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 약사과란 얘기네요. 뭐, 그러면 이게 저희가 자담에서 사실은 그 우리가 작목 중에서 자담농법으로 좀 난점이 있는 두 개의 대표적인 작목 하면은 과수해선 사과, 그렇죠. 그다음에 일반 밭작물 중에서는 고추를 얘기해요. 고추에서 특히 이제 탄저병의 일기에 따라서 좀 잡기가 오래같이 이렇게 장맛비가 오랫동안 많이 오면 고온 다습 기간 동안에 그 포자가 퍼진 걸 잡지 못하는 뭐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사과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전국에 많은 사과 농가들이 있는데 아시듯이 친환경 사과 농가가 얼마 안 돼요. 지금 선생님도 지금 우리 상주에서 이정환 선생님 천연사과 아카데미도 같이 하고 계신데 우리가 거기서 이제 많은 희망은 발견하긴 하지만 지금 뭐 지난 4년 동안 해오시면서 그러니까 첫 4년은 그냥 막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까 좀막 마구잡이로 되는 대로 그렇죠. 막 적용해 보신 그런 시기였고 사과 농사에 체계적으로 이 농법을 친환경 농법을 적용하신 게 이제 4년 되신 건데 그럼 지난 4년 동안에 사과 결실이나 관리가 어느 정도 되셨다는 얘기잖아요. 저도 이제 그 제대로 수확을 한 거는 작년부터 좀 수확이 좀 됐고요. 네. 올해 같은 경우는 올해도 그 홍로 쪽은 좀 많이 힘들고, 네. 후지는 이제 희망을 많이 걸어보는데요. 네. 기존에는 이제 그러니까 교육도 많이 받고 공부를 많이 해고 그래서 이제 기술이 좋으면 이게 되는 줄 알고,
그쪽만 이제 계속 팠던 거고. 네. 근데 이제 점점 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느낀 거는, 아, 기술이 20%. 나머지는 그 땅이 80%구나. 아. 예, 이제 그거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밭 같은 경우는 지금 8년 동안, 뭐 화학비료나 뭐 이런 것도 아무것도 안 주고요. 퇴비도 안 주고. 근데 퇴비는 그 뭐 GMO 사료 먹고, 이제 그 항생제나 이제 그런 게 많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거 이제 아예 안 주고. 그냥 풀을 항상 높이 길러서 1년에 한 두 번, 세 번 배주다 보니까 여기 이제 그 두더지가 있거든요. 네. 근데 저희 개가 따로 와요. 그 이놈이 이제 막 땅을 판단 말이에요. 예. 근데 한 10분 뒤에 봐보면 꼬리 밖에 안 보여요. 예, 그러니까 땅이 제가 처음에 여기 심었을 때는 딱딱했는데, 네. 지금 이렇게 제가 밟아도 푹신푹신 하거든요. 지금 보시면 그죠?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 이게 농사가 사람이 기술 내는 게 아니라, 아, 이게 땅이 해주는 거구나. 그래서 땅이 좋으면, 땅이 좋으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다른 과수원보다 여기가 최고 오래됐고, 땅도 제일 좋다 보니까, 아, 여기 같은 경우는 진딧물도 이렇게 좀 먹다 말고, 올해도 이게 낙엽이 깨끗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 이게 이래서 유기농은 최소한 5년 이상은 망하더라도 계속 그 관리를 해줘야 되는구나. 풀을 계속 넣어주고, 이렇게. 제가 겨울에는 여기 있는 풀 갖다 모자라가지고, 요 옆에 개울이거든요. 예. 여기 억새풀이 막 이만큼씩 커요. 그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 유기물이. 근데 여름에는 너무 구워지다 보니까 또 바쁘고 그래서 엄두가 안 나서 겨울에 제가 3년 동안을 그걸 낫으로 다 베다가 막 다 옮겼었어요. 아하. 그 동네에서 미친놈이라 하죠. 저희 어머니도 저한테 미친놈이라 하니까. 3년 동안을 여기 계속 퍼다 날랐더니 이게 매년 다르더라고요. 푹신푹신한 게. 올해는 이제 제가, 아, 여기는 이제 이 밭은, 다른 밭은 이제 올해 겨울에도 그렇게 하겠지만, 아, 이 밭은 이제 안 해도 되겠구나. 예, 그러다 보니까 사과 건강한 것 같아요. 예. 지금 보시면 무트잎 8년차 사과밭인데요. 한번 네. 같이 보실까요? 네. 사과 잎이 네. 우리가 예, 이거 네. 나무의 생육 상태를 볼 때 과를 네. 보는 것도 있지만 네. 특히 잎의 건강성을 보는데 잎이 두껍고 지금 이게 빳빳하고 네. 그래서 이 잎이 광합성을 하는 공장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그게 딱 보여요. 네. 그러면은 선생님의 지금 말씀은 네. 지금 오로지 들어간 것은 지난 8년 동안에 들어간 것은 옆에 있는 억새풀 갖다 넣어준 것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외부에서 온 거는 그거밖에 없고. 예, 그러니까 나머지는 초생재배신 거예요. 네. 초생재배만 네. 한. 그러니까 거의 무트잎 농법, 우리가 흔히 그렇죠. 얘기하는 무트잎 농법을 지난 네. 8년 동안 했고, 네. 상주에 이정환 선생님, 천연사과 아카데미 하시는 이정환 선생님도 강조하시는 게, 가급적이면 무트잎 농법으로 가라라고 하셨고, 이미 네. 선생님은 8년 동안 그걸 해오신 거네요. 그렇죠. 그걸 가지고 지금 현장에서 지금 보여주시고 계신데, 네. 어차피 농사꾼은 자기의 작목을 가지고 입증을 하는 거니까 우리가 네. 지금 눈앞에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선생님의 얘기는 농사꾼이 뭘 해서 네. 이게 유기농 사과가 네. 되는 것이 아니고 흙이 하는 거, 사람은 예. 20%, 흙이 80%라고 80%.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네, 네. 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시간을 버티니까 그렇죠. 이 나무가 스스로 자생력이 생긴다 이 뜻인가요? 그렇죠. 예. 아, 네. 그러면 올해 이 방제나 네. 하신 게 뭐 몇 번이나 되실까요? 자담으로 하신 게? 저는 좀 방제는 자주 하는데요. 네. 저는 그 매년 수확하고 나면 네. 돼지 감자 네. 그거로 낫으로 비워서 포터로 세 차를 해놓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은행잎을 따서 두 차를 말려놔요. 네. 예. 은행잎은 특성상 나무가 계속 위로 가면서 밑에 잎이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름이나 이럴 때는 나무에 올라가서 따야 되기 때문에 네. 얼마 못 따겠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제 가을에 잎 떨어지고 나면 이제 그 큰 길가에는 그 환경오염 때문에 안 되고 이제 잔 다니는 동네에 있는 거 네. 그걸 모아다가 말려서 하는데 저는 그 작년까지만 해도 5일에서 7일에 한 번씩 뿌렸었어요. 예. 근데 이제 백동 같은 걸 쓰는데 저는 백동을 안 썼어요. 예. 이거를 5일에서 7일에 한 번씩 뿌리니까 벌레는 안 생겨요. 네. 워낙에 자주 뿌리니까. 네. 근데 이제 올해는 방법을 바꿨어요. 올해는 어떻게 바꿨냐면, 진딧물이 생겼을 때, 이걸 5일에서 뭐 7일 한번 뿌려도 잘 안 죽더라고요. 근데 연탈에는 다 죽어요. 진딧물이. 그래서 올해는 5일에서 7일을 버리고 이제 10일로 바꿨어요. 대신에 이제 가능하면 연타. 연타로. 이래 봐서 깨끗하면 한번 치고 말고, 예. 뭐 진딧물이 뭐가 있다. 예. 그러면 이제 연타. 그렇군요. 예, 근데 이 밭은 연타가 오래 없어요. 이 밭은 좀 생기나 말고 그래서, 예, 이밭 말고 이제 다른 밭 같은 경우는
무조건 연타가 더 낫더라고요, 보니까. 네. 지금 보시면 여기 신초가 네. 이제 또 올라가고 있는데 네. 예, 교대기를 지나서 이제 또 신초 생장이 되고 있는데 보면 네. 없어요, 진딧물이. 네. 진딧물은 보통 이제 신초에 많이 생기는데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단양 지역에도 지금 올해 그 천연사과 아카데미를 다니고 있는 우리 회원 농가들이신데 네. 두 농가가 무농약 100%를 선언하시고 진딧물을 좀 못 잡았어요. 근데 지금 여기 보면은 진딧물에 문제가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그 방제 연타를 한 효과하고 예, 그렇죠. 예. 또 아까 말씀하신 예. 이 나무의 예. 자체 저항성 그렇죠. 이 두 가지가 지금 결합되어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예, 이게 잎이 두꺼워서 그런지 아 잎이 두껍고 조금 그러니까 혹질무들이 그 똘똘 말아야 되는데 네. 가에만 좀 말다 말더라고요. 아, 예, 저희가 자. 다른데 홍로밭 같은 경우는 뭐 3년차 4년차 밭은 보면 완전히 말아버리는데 여기 이렇게 와서 보면 이제 흐뭇한 거예요, 제가. 나무가 이겨내니까. 아하. 예. 조금 말다 말더라고요, 여기는. 예, 지금. 거기에다가 이제 장마 때 비가 많이 오니까 이제 아예 없어지더라고요.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장마가 예. 지나면 또 이제 진딧물이 떨어지니까요. 예. 아, 지금 오늘 제가 찾아와서 지금 사실 들어야 될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데 지금 첫 번째 이야기로 선생님이 그 귀농하셔서 8년 동안 관리하고, 재배하고 관리한 첫 번째 밭. 네. 인데 이 밭의 그 생명력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뭐 초반 4년 고생하시고 네. 자담 만나서 그 자담 농법 실천하시면서 네. 4년 동안 이제 어느 정도 체계화된 유기농법을 적용하셨는데 네. 그게 전체 이렇게 결실을 가지고 소득을 보기까지는 그것도 100이라고 한다면 한 그게 한 20%고 그렇죠. 사실은 그 무트인 농법으로 이 풀들과 네. 이 흙이 살아나는 이 과정을 통해서 나무가 자체 생명력을 가졌다. 네네. 요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제가 판단하기엔 그래요. 아, 그렇군요. 네.